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찾아온 이상형 월드컵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는 그 귀신 월드컵을 진행을 했지만 오늘은 요괴 월드컵입니다. 어떤 요괴가 가장 극혐인가 라는 주제로 이상형 월드컵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출발해봅시다. 아병! 자, 첫 번째, 아쿠마 vs 달걀 귀신. 이거 곡성에 나왔던 그 뭐 약간 귀신 들린? 예, 저 곡성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달걀 귀신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해 그냥 그 밋밋한 모양이어서 달걀 귀신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아쿠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달걀 귀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켄슈타인 vs 오니.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형태는 딱 요런 형태죠. 머리랑 막 목이랑 이런 데 막 못이 박혀 있고 되게 약간 좀비 같은 느낌의 그런 요괴인데 원래는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그런 요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오니. 오니? 오니도 이거 일본 요괴인데 네, 우리나라의 도깨비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생긴 걸로 따졌을 때 가장 극혐인 걸로 따졌을 때는 저는 좀 더 사람 형태에 가까운데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막 뚫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더 징그러운 것 같아요. 예, 프랑켄슈타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미호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구미호인데 구미호 같은 경우에는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다룰 때 많이 등장하는 친구죠. 사람에 대기 위해서 진짜 사람의 간을 막 빼먹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그림은 굉장히 좀 뭐랄까 이쁘게 나오지만 거기서는 진짜 막 이렇게 여우 모습에 막 일그러져 있고 그래는 좀 약간 징그럽게 생겼었거든요. 그 다음에 외눈박이. 이것도 뭐야? 눈이 하나밖에 없는 설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이클롭스도 있고 일단은 극혐인 걸로 따지면은 외눈박이로 갈게요. 구미호는 좀 이뻐 솔직히. 그 다음에 강시 대 미이라. 와, 나왔네. 야, 이거 좀 강력한데? 강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괴죠. 띵, 띵, 띵 쫓아오는 요괴인데 막 애기 강시 같은 경우는 좀 귀여운데 여기에서는 좀 징그럽네요. 미이라도 유명하죠? 원래는 시체가 붕대에 딱 감겨가지고 이렇게 무덤 속에 갇혀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덤 문이 열리면서 미이라가 다시 부활하고. 우와.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따졌을 때 외모만 봤을 때 극혐인 거는 미이라로 갈게요. 그 다음은 홍콩 할매 처녀 귀신. 오늘은 좀 매치업 비슷하게 되는 것 같다 느낌이. 이 홍콩 할매 특징 같은 경우에는 100m를 무려 10초 만에 돌파할 수가 있대요. 거의 뭐 우사인 볼트급인데 할머니가 정체를 딱딱 숨기고 나서 아이들을 딱 이제 죽이려고 하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던진다고 해요. 그때 말끝마다 홍콩을 붙이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네 그런 괴담입니다. 근데 또 정통적인 귀신 하면은 이렇게 그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쫙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귀신 하면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요거잖아요. 처녀 귀신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 대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말 안 듣는 애들은 막 이렇게 잡아간다는 그런 컨셉이고 도깨비는 유명하죠? 이거 우리나라 도깨비 맞아? 이거 약간 오니 같은데? 도깨비 대 망태 할아버지. 어찌됐든 가장 극혐인 걸로 따져야 되죠. 도깨비는 오히려 좀 약간 치숙한 느낌 들지 않아요? 망태 할아버지로 갈게요. 그리고 어둑신이. 야, 신비아파트 어둑신이가 나와버리네. 그 신비아파트에서는 코난 범인급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둑신이 여기 민간설화에서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은 점점 계속 몸이 커진대요. 그렇게 계속 하나씩 커져서 그대로 깔아뭉개서 보내버리는 그런 느낌의 네 요괴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기사. 이거는 폭칭 듀라한이라고 불리죠. 머리 없는 기사가 막 돌아다닌다는 그런 요괴인데 어둑신이보다는 목 없이 이렇게 방방방방 돌아다니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공포의 기사로 가겠습니다. 벤시 vs 금돼지. 벤시 이거는 서양 귀신인 것 같은데 그 게임 때문에 되게 막 언데드? 약간 좀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원래는 요정이라고 해요. 전혀 요정 같지는 않은데 네 빨래를 하는 요정이래요. 그래서 요정이 무슨 빨래를 하냐 싶지만 문제는 피가 묻은 옷만을 빨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곧 죽을 사람의 옷을 이렇게 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저승사자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금돼지는 뭐 그냥 돼지 같은 느낌에서 별로 극혐이지는 않을 것 같고 생긴 걸로 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극혐인 것 같아요. 다음은 그승대 대 텐구.
신비 아파트에서는 그슨새라 불리지만, 예, 원래는 그슨대라고 해요. 원래는 저 그림자를 이렇게 싹 잡아먹는 그런 컨셉의 귀신이고, 텐구 같은 경우는 일본 요괴인데 뭐 따지면은 악마라고 해요. 그래서 생긴 걸로 따졌을 때 극혐인 게 그슨대는 약간 볏짚 같거든요. 솔직히 텐구라고 하겠습니다. 드라큘라 대 눈알 요괴. 이야,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 vs 눈알 요괴. 손에 눈알 있네. 야, 이거 좀 징그럽다잉. 극혐인 걸로 따지면은 눈알 요괴가 맞는 것 같네. 어우, 큰 그 자체네. 눈알 요괴로 가겠습니다. 식인기 vs 지하국 대적인데, 식인기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요괴인데 뭐 그렇습니다. 물론 극혐인 걸로 따지면은 식인기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식인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그냥 사람 같아서 요괴라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약간 살인마 같은 느낌이라 좀 별로고, 지하국 대적이 도깨비 형상인데 막 머리가 오지게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국 대적 선택하겠습니다. 척키 대 늑대인간. 아, 이거 귀신 월드컵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척키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막 척키가 이렇게 하면서 쫓아오는 그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박 척키로 가겠습니다. 부엌신이 vs 좀비. 아, 이게 좀비가 너무 세다. 이런 괴물 귀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좀비잖아요. 부엌신이한테는 아까 안타깝지만 너무 강적으로 만났어요. 좀비로 가겠게요. 다음은 리퍼 대 광대거든요. 리퍼는 서양판 저승사자인가요 혹시?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 리퍼. 광대는 이거 2세에서 나왔던 그거잖아요. 그 약간 저 광기 어린 표정, 대두의 모습, 이거 극혐입니다. 광대로 갈게요. 저승사자 vs 장사범. 약간 저승사자도 그 리퍼랑 비슷한 느낌이죠. 하지만 장사범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요괴라는 컨셉이 잘 맞아요. 고양이 같은데 막 털이 막 오지게 늘어져 있고. 장사범 갈게요. 팔척기 대 물귀신. 키가 엄청나게 큰 요괴입니다. 진짜 딱 실제로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쳐다보야 할 때는 요괴가 눈앞에 있다. 어차피 물귀신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뭐 전혀 위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집에 가다가 딱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바로 지르는 각일 것 같아요. 오케이, 16강 좀비 대 벤시. 아, 좀비 너무 셉니다. 좀비로 갈게요. 광대 대 눈알 요괴. 아, 이건 좀 일찍 붙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는 눈알 요괴로 하겠습니다. 광대가 광기 어린 표정은 있지만, 예, 극혐인 걸로 따지면 눈알 요괴 못 비벼요. 그 다음에 장산범 대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저는 진짜 약간 사람 형태를 띈, 예, 그런 요괴들이 좀 극혐이더라고요. 머리가 없는 애랑 미이라. 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아, 미이라 공포의 기사. 둘 다 무서워. 아, 둘 다 싫은데? 미이라 같은 경우 약간 좀비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 좀 극혐이다. 이거 비슷한 요괴들끼리 붙었는데 이거는 빨리 망태하라고. 달걀 귀신 대 척키. 아, 이건 척키예요. 척키는 진짜 거의 결승급이야. 탱구 대 팔척기. 탱구는 솔직히 근데 요괴는 뭔가 약간 멋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실제로 만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애고, 귀신 요괴로 따지면은 팔척기가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하국 대적 대 처녀귀신. 이거는 전통의 강호죠. 처녀귀신 8강. 아, 아직도 8강이야? 미이라 대 눈알 요괴. 아, 역시 미이라도 많이 극혐이긴 하지만 눈알 요괴, 예, 셉니다. 프랑켄슈타인 대 좀비. 아,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진짜 극혐인 걸로만 따질게요. 실제로 만났을 때 프랑켄슈타인, 아우 얘도 징그럽긴 한데, 프랑켄슈타인 얘는 그래도 말은 한단 말이야 제대로. 근데 좀비는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좀비. 다음은 이거는 팔척기. 아, 천여귀신이 전통의 강호이긴 하지만 척기 못 비벼요. 진짜 극혐이죠. 척키 대 좀비. 야, 이거 진짜 거의 결승급인데? 자, 과연 척키 대 좀비. 아우, 좀비도 많이 극혐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이 척키의 트라우마가 너무 세게 남아있기 때문에 척키로 선택할게요. 다음은 팔척기 대 눈알 요괴. 아, 팔척기 좀 센 친구긴 하지만 눈알 요괴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가장 극혐인 요괴 척키 대 눈알 요괴. 뭐 생긴 걸로 따졌을 때는 눈알 요괴가 더 극혐인 것 같지만, 척키 같은 경우는 뭔가 인형이라는 순수한 그런 장난감이라는 소재에서
저렇게 막 총을 쏘고 칼 들고 쫓아오고. 솔직히 눈알욕에는 제가 이게 영화나 이런 건 딱히 안 봤기 때문에 징그럽게 생기긴 했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척키는 제가 그 충격적인 상황을 영화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대망의 우승자 척키. 자, 랭킹 한번 볼까요? 야, 맞네. 이거 나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야. 야, 1, 2등 다 있네. 눈알욕의 척키. 일단 눈알욕의 18%. 오, 거의 막 압도적 1등이고 2등이 척키네요. 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상형 월드컵 요게 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극혐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요게는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부터 꿀잼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